하나, 둘, 셋, 큐. 오늘이 바로 이제 다음 주면 세월호 2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2주기에 맞아서 지금 도봉, 노원, 강북, 마로니에, 송북에 있는 세월호에 있지 않고 함께 행정 여러분이 함께 모인 자리입니다.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의 행진 코스는 여기서 출발해서 평화동 로타리를 지나서 대학로를 거쳐서 중로 5가 그리고 청계 5가로 가서 후배천을 따라서 쭉 1년 전에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그래서 지금 유가족들도 힘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진실을 밝혀야 되고 그리고 세월호도 빨리 인양해야 되겠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사회가 책임지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나 어린이들은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세월호에 대한 책임과 함께 그리고 특별법이 빨리 제정이 돼서 어쨌든 성형 없이 힘들지만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청소년이 저희 세월호 유가족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국회의원들이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선체 조사를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특조위의 기간을 연장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상식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실이 밝혀지기를 염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국회로 보내야 됩니다. 더 이상 정말 이 가슴이 살아있지 않은 동기삼아 열심히 하는 자기 자리 보존만 극복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지역에서 피켓팅하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알아서 다 해줄 텐데 왜 그러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2년 동안 느낀 것은 알아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같이 힘내서 즐겁게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일은 도둑질도 아니고 누구처럼 강도짓도 아니고 사람을 죽인 일도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쓰는 거니까요. 오늘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오른표 한 표 한 표로 저희들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걸으실 수 있죠? 네! 세월호의 진실을 철저하게 밝혀야 합니다. 특검 수사 이행하라! 특검 수사 이행하라! 특검 수사 이행하라! 특검 수사 이행하라! 기억하고 행동하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따로 하지 못했는데 저희가 올해 4.16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4.16 기억 저장소, 성북의 4.16 기억 저장소를 세우려고 합니다. 여기 소녀상 옆자리에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저희가 이제 오늘 처음으로 첫 삽을 뜨는 자리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선언문을 이렇게 적어 왔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끝없는 나라 속으로 끌어내리는 날입니다. 그날은 앞다투어 핀 봄꽃 했지 피해 젖어
바닥에 흩뿌려지던 날이었습니다. 찬란한 젊은 날의 내 친구, 우리 아이들이 차가운 바다 깊은 곳에 속절없이 가라앉았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광경을 생생하게 지켜보았고 어쩔 줄 몰라했고 하염없이 슬퍼했고 마침내 분노했습니다. 선장에 가만히 있으라는 말에 정말로 가만히 있으라를 넘어 교통사와 같은 사고일 뿐인데 자식 팔아 시체 장사를 하는 이들이라며 유가족을 철저하게 능멸했고 국민들이 추모할 권리마저 빼앗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지도 못한 정부가 오히려 세월호의 진상을 밝혀달라는 국민들을 이렇게 불안에 떨게 하지 말라는 요구조차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